안 팔아서 대형 릴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제일 비싼 릴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대형 스피닝 릴, 18,000, 2만 번 사이즈의 대형 스피닝 릴 다섯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30만 원 전후의 제품들이에요. 300달러로는 그 정도 전후의 대형 스피닝 릴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깅, 뭐 부실이 지깅이나 뭐 캐스팅에도 뭐 사용하실 만하고, 아니면 미끼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실이 찌흘림 낚시, 돌돔 낚시를 스피닝 릴로 해보고 싶은 분, 뭐 이런 건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8,000번, 20,000번 사이즈는 제일 비싼 릴에만 나오잖아요. 스텔라 SW라든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저렴한 가성비 좋은 릴입니다. 비싸고 좋은 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비싸지만 그 제가 못하는 릴도 있고요. 반대로 저렴하지만 그 가격대를 넘는 성능을 가진 가성비 좋은 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싸고 좋은 튼튼한 대형 스피닝 릴, 18,000번, 20,000번 사이즈 스피닝 릴 다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은 당초 제가 정해놨던 그 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 2023년 들어서 몇몇 기종이 제조가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빼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5위,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릴입니다. 핀노의 오프쇼라는 모델입니다. 미국 브랜드지만 역시 중국제고요. 가격 200달러입니다. 내구성 탁월하고 튼튼하고 드랙 성능 좋고 무겁지만, 일전에 그 영상으로 이 릴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위, 티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탈리스만 TG8000H라는 릴입니다. 티카라는 브랜드는 아주 오래된 대만의 그 조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릴을 오래전부터 OEM으로 릴 많이 만들던 회사라고 그럽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브랜드 이름이 티카입니다. 가격대를 보면 중국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브랜드인데 중국제다. 이 릴은 특이하게도 호주의 앵글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동남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가격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200달러에서 뭐 230달러, 25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비 스프를이 들어있는 게 있고 예비 스프를 없이 릴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릴은 기어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기어하고 피니온 기어가 전부 튼튼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이 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구성은 뭐 중상 정도다. 그리고 중저가 릴에서 보기 힘들게 볼베어링이 14개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릴은 가벼워요. 초대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가벼워서 보니까 권사량도 20,000 번 사이즈에는 조금 모자릅니다. 다음에 3위, 펜 스핀피셔 6, 그러니까 스핀피셔 6세대 모델입니다. 거기에 8,500번이 20,000 번 사이즈입니다. 역시 미국 브랜드고요. 중국에서 뭐 제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펜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스피닝 릴, 베이트 릴, 뭐 트롤링 릴 제조 회사입니다. 원조예요. 헤비급 릴, 스피닝 릴, 뭐 베이트 캐스팅, 트롤링 릴의 원조이고, 과거로부터 헤비 유저들이 많이 선택하는 정말 튼튼하고 좋은 릴인 건 맞습니다. 막 20년 전만 해도 다른 모델이 없던 시절에 또 지깅을 한다든가 뭐 그런
빅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이 펜의 스핀 휘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메이드 인 USA였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6세대입니다. 이 6세대 바로 전에 스핀 휘셔 5, 스핀 5세대의 릴이 있었어요. 그 릴은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좀 품질이 좀 못한 그런 릴이었습니다. 이 6세대는 다시 좀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스피닝 릴, 그냥 튼튼한 스피닝 릴로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250. 안에 기어링은 드라이브 기어가 아이언 합금인 것 같고요. 피니언 기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체가 완벽한 풀메탈, 드랙 성능도 꽤 괜찮아졌고 볼베어링 5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 2위하고 1위가 남았습니다. 2위하고 1위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거를 1위로 할까? 우열을 가리질 못했는데요. 하나는 미제고 하나는 일제입니다. 일단 2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브코에서 나온 퀀텀 브랜드의 카보 100이라는 릴입니다. 실제 모델명은 카보 100 CSP 100 PTSE라고 해서 길어요, 이름이. 역시 중국에서 제조는 했고요.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스프이 조금 더 큰 120번도 있습니다. 일제 릴 별로다, 다른 나라 릴 써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릴 권합니다. 가격이 $260 정도고요. 안에 기어링이 꽤 괜찮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커다란 드라이브 기어 들어있고 피니언 기어는 황동 브라스봄. 무엇보다도 드랙이 굉장히 좋아요. 고급 릴처럼 수풀 뒷면에도 커다란 디스크 드랙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 있는 일반 드랙은 카본 워셔가 7장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후면 대형 디스크 드랙까지. 그래서 인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드랙 파워가 나온다고 그래요. 32kg 정도의 최고 수준 드랙이다. 이 릴은 직접 만져서 보기는 제가 했습니다. 사용은 못했어요. 이걸 살까 하다 다른 릴을 샀기 때문에. 근데 좀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시동이 굉장히 드랙이 부드럽게 원활해요. 거기다가 몸 전체가 풀메탈 구조고 메인 셔프트라든가 안에 들어있는 기어, 그 다음에 로터, 거기다가 이 핸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 미국의 그 비평가들, 릴 비평가들이 하는 그 의견들을 쭉 보면 꽤나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릴인 것 같아요. 견고하다라는 걸로 볼베어링은 8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좀 고급 릴에 많이 대형 고급 릴에 적용되는 건데 역회전이 안 되게 하는 그 안티리버스 되는 그 원웨이 베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웨이 베어링이 가끔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 겉돌게 되거나 뒤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때 그걸 방지하는 백업 하는 안티리버스 기능들이 있어요. 고급 릴에 이 릴에도 그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30만원도 안 하는 릴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주유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 물에 빠졌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 구멍이나 나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재세세한 부품이 혹시 잊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갈아낄 수 있게 하는 스페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포장이 되어 있거나 실전적이에요. 이 릴은 굉장히. 그래서 고급 릴보다 더 우수한 설계는 했어요. 하지만 그 설계대로 정밀하게 만들지는 못했죠. 가격이 낮은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평가들은 $260짜리지만 시마노 다이와 최고급 릴과 대등하다 라고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어폐가 있죠. 130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를 비교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니까요. 아까 처음에 1위와 2위를 제가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1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1위하고 2위하고 뭐가 조금 다르냐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1위의 릴보다 지금 이 2위의 이 퀀텀 카보가 드랙 성능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내구성도 좋고 튼튼합니다. 근데 돌려보면 릴링 감각은 좀 많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게 이제 일제릴과 미제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 구멍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방수 성능을 막또 이렇게 쳐주는데 지금 말씀드릴 일일일보다 방수 성능이 또 조금 모자릅니다. 그래서 일일은 그 개인 기호차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일을 이 퀀텀 카보를 일위로 둘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1위 말씀드릴게요. 1위는 시마노의 2021년형 스페로스 SWA입니다. 18,000, 20,000번이에요. 아, 이건 스페로스 모델 중에서도 수출형입니다. SW, 일본에서는 SW가로 끝나는데, 미국 수출용은 SWA라는 게 붙어요. 그리고 이 SWA는 18,000번, 20,000번 이런 대형 사이즈 릴도 있습니다. 일본 국내 버전인 그냥 스페로스 SW는 이렇게 큰 18,000, 20,000번이 없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여할 게꼭 2021년형이어야 됩니다. 그전 모델인 2014년형은 안 돼요. 그게 아직도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2014년 모델은 안 됩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 왜 그런지 18,000, 20,000번 사이즈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SW만, 다이와 솔티가에만 있죠. 그 바로 아래 그레이드들인, 아래 단계에는 18,000, 20,000번이 없어요. 다들 8,000, 10,000, 14,000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지 이 대형 릴이 안 팔아서 대형 릴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제일 비싼 릴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아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 수출 버전을 뭐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이 스페로스 SWA 18,000, 20,000번은 가격은 210달러밖에 안 합니다.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어링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드라이브 기어인데 까만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니언은 역시 황동 브라스입니다. 그거는요, 실은 이 옛날 구형 스텔라 SW, 이건 02년식입니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기어입니다. 스페로스 SWA는 볼베어링은 4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바디가 풀메탈이 아닙니다. 스템, 릴 풋이 달려있는 쪽만 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합성 수지예요. 성능 뭐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 역시 시마노 릴이 가격도 싸게 하고 성능도 좋게 해가지고 야,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려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들 정도의 릴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5가지 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본 시마노나 다이와의 그 플래그십 모델하고는 성능 비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30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하고를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큰 만큼 성능 차이도 있습니다. 비교는 무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형 18,000, 20,000번 사이즈를 일본의 그 도메스틱 모델, 그러니까 내수 모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필요하다,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모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체로 할수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텔라 SW를 사고 싶지만 가격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 아랫 단계의 트윈파워나 스트라딕을 살려고 그러는데, 어라? 18,000, 20,000번은 없네. 무리를 해서 스텔라 SW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낚시를 포기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때의 대안으로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 300달러 이하의 대형 스피닝 릴 소개였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을 해서, 만일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릴은 너무 싸다. 아, 네, 조금 더 10만 원 정도 더 쓰겠다.
그러시다면은 릴 두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펜에 슬래머라는 릴이 있습니다. 슬래머 4, 그러니까 4세대 슬래머예요. 실질적으로 펜이라는 브랜드에서 최고 수준의 모델입니다. 물론 금년에 더 비싼 게 나왔는데 성능 면에서는 아직 뭐라고 그럴까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고 슬래머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다라고는 그런 소문도 들려요. 그래서 이 슬래머 4를 사시면 아마 후회 없으실 거예요. 400달러 수준의 릴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마노의 사라고사 SWA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릴 사라고사라는 모델은 일본 내수 모델엔 이 그 모델명 자체가 없죠. 이 릴도 2만 번, 2만 5, 이건 더 큰 2만 5천 번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400달러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가지 펜의 슬래머 4하고 사라고사 SWA는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가성비 좋은 릴들을 초대형 릴 중에서 아주 싼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조금 더 10만원쯤 더 비싼 두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